국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가칭 안양 초교역을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. 시민들은 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. 이재문 기자입니다. 국철 1호선 안양역과 명학역 사이에 위치한 안양초등학교 인근입니다. 철로 동쪽에는 4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고 서쪽에는 옛 농림축산검역본부를 비롯한 구도심의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안양초등학교 인근에 역 신설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. 하지만 지난 2015년 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와 울거품이 됐습니다. 그러나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듯했습니다. 그러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. 타당성 재조사 등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추진이 매우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. 이런 가운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불려왔던 가칭 안양초교역이 아닌 행정타운역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집회를 예고하는 등 안양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달 안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입찰 공고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오늘 시정 연설에서도 구체적인 일정은 말씀이 없으셔서 좀 실망스럽고요. 최대우 안양시장은 옛 수의과학검역원의 개발 방향이 잡히는 대로 가칭 안양초교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아마 마지막 나왔던 수의과학검역 부지가 아마 사업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금 수렴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. 가칭 안양초교역 또는 가칭 행정타운역을 만들게 될 경우 코레일이 아닌 안양시가 약 300억 원의 역 신설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. TV로드 뉴스 이재문입니다.